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북한하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남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더욱더 내 것이고 이런 생각이 팽배한데, 그러니까 과거에 개성공단을 만들고 정동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신시대가 열렸다, 다 정신나간 이야기인 거죠. 인간 본성을 그렇게 여러분들 오도하고 국민들을 그렇게 여러분들 기만했으니까 지금 개성공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시에 개성공단에 여러분들 입주를 요청받았던 나이가 많이 드신 한 기업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장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냐. 현장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북한인 간부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이 현장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공장이 관리가 되는데, 그게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런 지하에 북한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들 큰 사업도 일으키시고 했었지만 막판에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거죠. 본인이야 살아생전에 뭐 깃발을 날렸는지 모르겠지만 북한과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흔들렸던 거죠. 특히 고향과 연민 같은 게 여러분들 이렇게 섞이면서 북한과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새 현대 아산의 정몽훈 회장이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됐네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현대 비자금 관련해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어려운 기회였을 건데 조선일보의 김윤덕 기자의 여러분들 장문의 인터뷰에 현정은 정몽훈 회장의 부인 되시는 현정은 회장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대북 사업과 매수 합병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대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하고는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 정몽훈 회장이 돌아가신 것도 정주영 회장이 내렸던 판단으로 결국은 연유가 된 거죠.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네요. 정주영 정몽훈 선대장의 유업인 남북 경협 사업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정몽훈 회장이 그냥 하고 싶지 않더라도 아버지 뜻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취임 20주년 2003년에 정몽훈 회장이 돌아가셨네요. 처음부터 전쟁터였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남북 경협사업과 개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언제든 재개될 것에 대비해서 현대아산이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이 참 위험한 사업이죠. 현대그룹의 위기는 대북사업 때문에 시작된 거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현정은 회장이 손해라기보단도 부두, 숙박시설 등 투자를 해놨는데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터지기 3년 전부터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1998년 소떼 방북 이후에 200만 명 관광객이 금강산에 다녀갔고 개성공단의 112개 기업들이 입주에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강산을 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주 생각이 뚜렷했습니다. 그 돈들이 김정일과 여러분들 그 체제하에 들어가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데 여러분들 이용될 건데 내가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200만 명이 동참 안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벌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일당 지배 체제 하에서 금강산 사업 개발에 확보된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핵 개발한 데 사용됐을 것이고 통치 자금으로 다 사용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악과 타협을 하고 손을 잡을 때는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를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든 개인이든 지도자든 간에 가치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악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과 타협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튼튼한 기업들로 날아가고 사람도 죽고 하여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남편이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왜 이 대북 경협 사업에 집착하십니까? 남편이 지금 집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정은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면 완전 헛고생 아닙니까? 대북 사업은 아버님 의지가 강했습니다. 북한 갔을 때 아이들을 안아보니 앙상한 뼈가 만져지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판단이 흔들린 거죠. 이거는 정치가가 할 일이 개인 사업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결국은 고집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도 결국은 비자금 사업에 연루돼가지고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수익의 핵개발에 들어갔던 비난도 받습니다. 2016년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 정부도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유입된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뭐 돈이 뭐 왼쪽 포켓트가 따로 있고 오른쪽 포켓트가 따로 있습니까? 금강산 개발이나 개성공단에 확보된 모든 돈은 핵개발과 김정일의 여러분들 통치자금으로 활용됐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대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도 정말 피터 드러커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아주 명언, 사람은 살아가면 절대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악과 손을 잡아서 안 된다. 그건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북한이 무단정금 개선공단에 중국 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이 인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내 건 니 거가 없으니까. 이런 인간들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 일부는 죽었고 지금 살아가지고 다 뭐 나이가 든 사람들인데 보면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경우도 할 수 없는 거죠. 나라가 좀 더 품위가 있고 조금 더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삶은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정은 회장이 뭐 지금 와서 물러설 수 없겠지만 남북 경협이라든지 남북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이 도둑놈들 사고는 4월 첫 주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도둑놈들 5권,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5권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가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자유도 지킬 수가 있고 재산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선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도둑놈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